데이터 표 기능에 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는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 형태로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행이나 또는 아니 열이나 여긴 열이죠. 행인의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을 안쪽에 표 안쪽에 작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수식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 변화를 표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변하는 값은요,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두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변수 또는 이중 변수 데이터 표가 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지름이 50일 때, 높이가 100일 때,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높이 곱한 값이 원기둥의 부피입니다라고 계산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현재는 반지름이 50인데요. 10부터 100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또는 원기둥의 높이가 현재는 100인데 200부터 500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원기둥 부피를 하나의 표 형태로 정의해 놓고자 합니다. 데이터 표를 작성하실 때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 현재 예제에서는 E3셀이 되겠죠. E3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요. equal B4셀을 선택합니다. 물론 직접 원기둥 부피를 구하는 계산식을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미리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셀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원기둥 부피값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작업은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현재 연결해 놓으셨던 수식이 있는 셀부터 시작하셔서요. 아래쪽 오른쪽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값의 변화가 있는 반지름과 높이값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앞에서 목표 값 찾기와 시나리오 관리자 연습해 보셨죠? 이번에는 데이터 표입니다. 더 데이터 표 클릭합니다. 행은 어디다가 값을 대입하셔서 계산하시겠습니까? 100, 200, 300, 400, 500은 현재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 입력 셀은 100부터 500까지는 높이에 대한 값입니다. 라고 B3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열 입력셀, 10부터 100까지 2열에 입력된 데이터는 반지름의 값, B2셀에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B2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원기둥 부피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하셨던 값을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진 값, F4부터요, J1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숫자를 선택하되,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표시할 거고요, 소수 자릿수는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 지정하시고요. 그리고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원기둥 부피값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값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영업이익 계산 시트로 판매량이 30일 때 판매 단가는 100원으로 한다면 매출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해서 3,000이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900원이 들었다면 총 이익은 2,100원입니다. 라고 3,000에서 900을 뺀값 2,100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50과 10이라고 입력했다면 실제 총 이익금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더니 영업이익은 2040입니다라는 값이 구해져 있는 하나의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다가요, 현재 판매량이 30이었는데 10부터 50까지 값이 달라질 때, 현재 판매 단가는 100이었는데
50부터 140으로 값이 달라질 때 영업이익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판매량은 같은 행, 5행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판매량은 B3에다가 대입할 거고요. 판매 단가는 2열에 입력이 되어 있죠. 2열은 우리 판매 단가가 있는 B4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영업이익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 이 5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equal 영업이익을 구해놨던 셀은 B12셀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연결하셨던 수식셀을 포함해서 E5부터 J15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행은 판매량은 B3에다가 대입할 거고요. 열은 판매 단가는 B4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표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 예제는 대출금 상환 금액, 대출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이율 12%, 아주 높죠? 기간은 5년에 걸쳐서 갚는다면 상환 금액은 매달 이 금액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기간이 현재는 5년인데 2년부터 5년까지 값의 변화에 따른 현재는 연이율이 12%인데 8%부터 15%까지의 값의 변화에 따른 상환 금액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 F5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C6셀을 클릭합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5부터 J12셀까지 선택한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은요. 2년, 3년, 4년, 5년은 상환 기간은 C5셀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하겠습니다. 열은요. 8%부터 15%라는 열은 연이율, 이자율이니까 C4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2년에 8%부터 시작해서 5년에 15%에 해당한 월 상환액 금액이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면서요. 중간에 이제 만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갖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